네, 몇 자 한번 끄적여 봤는데 일단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얘기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비비 대현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2년이 되어 2기 베이비들과 함께하는 팬미팅 자리를 만들게 되었네요. 지금부터 3년 전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은 단지 노래가 좋아 노래 부르는 것에만 빠져 살던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. 그러던 제게 제 노래를 소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이제 서울로 상경했지만 서울이란 곳은 이제 부산 소년인 저에게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낯설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가족들과 선생님, 친구들이 너무 그리웠고 힘들 때마다 저를 배웅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던 그때가 너무나도 생각나 눈물로 대기를 적시며 잠이 들곤 했었죠.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면서 지쳐있던 저에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세상이 겁났고 무서웠고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저에게 어두운 동굴을 비춰주는 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 네, 여러분들 베이비 여러분들이었습니다.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외롭지 않고 정말 큰 힘이 되었었어요.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하며 춤을 출 때도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할 때도 지방에서 팬들을 만날 때도 스케줄이 끝난 뒤 힘도 몸을 입고 숙소로 돌아갈 때에도 저희가 시야에서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손을 흔들어주며 응원해주는 여러분의 모습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즐거웠고 그저 노래만 부르며 버텼던 시간들이 1분 1초가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해졌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,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저희 여섯 명 모두가 미친 듯이 연습을 하며 서로를 위로해가며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.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라면 아마 바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의 기분인 것 같은데요. 언제 어디서나 저희 여섯 명을 믿고 바라봐줘서 참으로 고맙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더 멋지고 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진심으로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합니다.